한 바퀴만 돌 거예요. 밥 먹으러 가야 되죠? 아, 하요. 제가 7시에 밥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일부러 1, 2승 하는 거예요. 아셨죠? 더할수 있는데. 시간이 좀 애매하게 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밥 먹고 와서? 지랄 마세요. 히우스겔의 수장님 뒤통수 존나 세게 치고 싶다고 써놨던데. 예, 네, 봤습니다. 하하! 반갑군요. 반갑군요. 오! 실버 무수호병. 아무나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지. 좋아요. 아, 파이. 아, 방작자. 좋아요. 세 번의 승리. 왜 이렇게 살쪘냐고요? 살좀 빠졌는데? 살좀 빠졌어요. 이게 살쪘어? 이게 살쪘다고? 여기서 더 빠지면 석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계세요. 드루이드? 아, 안 나왔네요. 드루이드 안 나오면 뭐 해야겠어요. 뻔하죠, 뭐. 양꾼 있네. 성기사 있고. 아, 성기사가 있네. 성기사가 60원. 요거로 갈까? 아! 에메랄드 꿈. 요거는 잘 생각해야 돼요. 3코스트 2호 굉장히 괜찮거든요. 그리고 거만하겠습니다. 도발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아, 지능검과 부케크라켄. 지능검. 아, 다 별론데. 아누비사스. 용족이 있으면, 이게 용족만 있으면 개사기거든요. 용족만 있으면. 근데 화산비룡이 용이 없으니까 일단 화산비룡? 일단 화산비룡 뽑겠습니다. 왜냐면 그 시너지가 좋아요. 그 성기사 영능하고 천망 괜찮아요. 광기로봇 천망 광기로봇 천망 광기로봇 천망 마법 하나 정도 있으면 좋죠. 요거는 울데맨. 아, 멀록기사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은데. 멀록기사 하나 정도. 여기는 야생 카드도 나와서 굉장히 좋거든요. 요거는 이코스트가 없으니까 부관 하나. 부관 하나 정도. 그리고 투스카르? 투스카르도 나쁘지 않죠. 투스카르? 검으로 싸우기 때문에 투스카르 나쁘지 않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늪수액, 여명해 다 좋은데 여명해가 좀더 활용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드로우 하나. 용이 하나 잡힌 상태에서 기사 단원. 이럴 땐 요거 하나 뽑아볼게요. 기계가 아까 있었는데 안 뽑았거든요. 허사비 골렘 울다만 용족 용 하나 가져갈게요.
어메, 어메, 어메. 빛의 문장, 어둠 속의 빛의 문장, 빛의 문장. 2코에 2 데미지. 마법으로 쓴다고 생각하면. 어둠 속의 빛. 아유, 우다만 몇 개야? 평등? 평등? 평등. 용문 좋다. 아, 신성화까지. 신성화 좋죠. 비전장인. 요거는 구유한기사. 기소보. 냉기정령. 요거는 얼굴 없는 괴수 가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선흑전군. 기소봇. 투기장애전. 마법이 마지막인데 위대한 장기사. 최대한 무거운 걸로 잡아줬어요. 괜찮거든요. 1, 2승 가겠습니다. 저희 말씀드리지만 아시죠? 7시에 밥 먹어야 하기 때문에 빨리 끝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2승 한 3패 정도로 해가지고 끝낼게요. 용은 한 2억이 있어요. 3개인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마리, 두 마리, 두 마리 있네. 두 마리, 두 마리 있네요. 우서, 그 상대는 그것도 바꿔야겠다. 제이나 후회하게 해드리죠. 제목은 여유롭게 싸우리라. 편집. 울다만 세 마리 성기사. 울다만 세 마리 성기사. 요거는 나쁘지 않네요. 요거 요거 가져가고. 1코, 2코, 3코, 4코. 요거 가져가죠. 아닌가? 요거 가져가죠. 아, 기소봇에 허골까지? 동전 쓰고 기소봇 허골. 아, 제발. 제발요. 막았어요. 뒤질 뻔했죠? 기소봇이 나가주면서. 이 코스트에 뭐 얼화 정도? 신뢰합니다. 신뢰합니다. 불타고 계십니다. 불타고 계십니다. 여기 나가야겠죠? 요거 나가고 잡아줄게요. 왜냐면 늑대인간 뭐 이런거 나오면은 짜증나기 때문에. 아, 늑대인간이래. 그 늑대 있잖아, 개같은거. 친구 없어서 그런데 친성케 하실분 하세요. 여러분들끼리 뭐지? 여길 쳤어? 아, 심포 왜 이렇게 하지? 하나 또 있나? 그 냄새가 나불대는 책으로 찾았는데 이 일만 잡았어요.
선수장 마라. 선수장 마라.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좋아요. 다들 선생님께 주목. 이거는 그 태엽들이 놓음이 가르쳐 주십시오. 뿡뿡뿡. 요걸로 만들고 때리고 때리고 때리면은 네 마리가 죽죠. 생각 좀 해야겠어. 이렇게 해도 똑같고 이렇게 해도 똑같잖아. 잘 치료하다니. 전장으로. 이건 내 의무다. 비룡을 못 써요. 아, 다 죽이고? 아, 이것까지? 다 죽이고 어떻게 되지? 아, 2를 여기다 박아야지. 그러면은 아, 맞네. 아, 맞네요. 맞아. 이렇게 나가는 게 더 좋았는데. 아깝다. 몸이 이득에 완전 그 버릇이 버릇처럼 이게 몸에 배어 있어 가지고 이득 플레이밖에 할 줄 몰라요, 저는. 사인을 해라. 사인을. 조용히 해. 버림도 없다. 사인을 해달라. 복권이 많아요. 드셔보세요. 아, 드셔보시겠어요? 오케이. 근데 보니까 불기둥 냄새가 좀 나긴 하거든요. 쉴게요. 땡풍. 너 맞아. 창조주여.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역시 내 만족. 멀록 멀록컵이에요. 블리즈컨에서 사왔어요. 그것도 무기라고. 그렇게 위력적인 카드는 안 나오네요. 이게 마찰 냄새가 나는데 그 입 다물어라.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드워프부터가 아니고 얘부터 해야지. 드워프는 붙이고 붙이니까. 마차라고 생각하면 요걸 버릴까 요걸 버릴까 했는데 주문 외국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임무를 내
내려주십시오. 시커. 아둔한 자들 같이 화작을 뭐 여기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요거 요게 좋죠. 신상을 봐. 개이드. 임무를 내려 주십시오. 전장으로 정비를 위해 조지신 것 같은데요? 겁날타. 이번엔 당신입니다. 좋아요.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소 이지하죠? 툭툭 내주시면 돼요. 그냥 코스트에 맞춰서 툭툭. 등급전? 아, 등급전은 덱을 짜야 돼서 귀찮아서. 툭툭 내주시면 돼요. 굉장히 쉽습니다. 잘하는 척 오진다고요? 잘하니까 오진, 잘하는 척을 하는 거죠. 못하는데 잘난 척을 어떻게 해요? 예? 네? 패배! 이렇게 딱 떴는데, 이렇게 하시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요? 잘하니까 잘하는 척을 하는 거죠. 아! 해경부! 해경부 이거 좋죠. 해경부에 이은 여파까지. 그리고 스무스하게 3코스트는 대충 비벼보고, 무기로 필드를 꽉 잡아주는. 무기가 딱 한 장인데. 뭐 나가야죠. 별 수 없죠. 널 저승으로 데려가 주마. 요거는 절대 명치를 안 치죠. 무조건 교환이죠. 피를 볼 시간이군. 기습을 친다. 이건 어차피 소환해봤자 요거를 할거라서 소환 안하겠습니다. 뿔엄니한테 까. 뿔엄니? 정의를 위해. 좋아요. 이거 요거 나가면 대충 비빈 다음에 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요걸로 어떻게든 요것도 잡아주고. 뚫기 힘들거든요. 지금 이거 나가? 잡아주고? 아니면 이거 두 개 다 박아야 되거든요. 킹가든 펄어제이공 이말려님 화이팅. 그 다음에 요거 요거 나갈 수 있으니까. 정의를 위해. 기습. 아 혼절. 아 이거 신성 안 나오면 힘들겠는데?
두 숟가락. 요거가 나가는 게 있고, 요거로 애기로 만든 다음에 하는 게 있고, 요게 있는데, 요거는 도발이 있으니까, 요거는 내 영광스러운 발명품이야. 영광스러운 천수장 마라. 일단 이게 OD를 흡수해주고, 요거 나가고 아니면 평등해서 비비다가 이거 나가야 되고 아니면은 신성화도 있을 수 있고요. 암검 때리고 때리고 어? 이렇게 하네? 평등을 좀 일찍 썼어야 됐나 봐. 승리는 자네 것일세. 아니 뭐 신성한 안 나올 만 했는데 평등을 써서 1대1 교환을 노려봤어야 됐나 봐. 초반에 그 기습으로 간점을 살린 게 컸다. 우사 그 상대는 그리고 필드 먹었을 때 그 요 암검이 두메머 역할을 해줘서 도적 버전 두메머 역할을 해줘가지고 좀 힘든 건 있죠. 신성. 7시에 끌 거예요. 반갑네. 뭐 이거 처음에 이렇게 딱 나가면 기분 좋죠. 형성화도 나왔고 처음에 이거 나가주면은 기분이 굉장히 좋거든요. 이거를 깔아도 기분이 좋아요. 이걸 깔아도 30짜리 뭐 32짜리 뭐 이런 거 나오면은 피해라. 물을 내려주십시오. 하, 교환하기 싫다. 죽음과 마주해라. 이게 요게 안 좋은 게 32짜리가 나오는 거는 괜찮은데 무기가 바꿔줬을 때 그게 안 좋은 거거든요. 명치 게이드 바꿔 해주네? 2일짜리로 만들어주네? 오쿠스트 유쿠스트 오쿠스트 종자여 내게 오라. 무덤감이 무덤감이 잘 생각해야 돼요. 무기를 쓸까 말까인데 쓸까 말까 쓸까 말까인데
그건 어떤 정의를 위해. 네 맞죠. 아 좋아요. 그리고 천방하면은 못 가는 대신 무기가 있고 무기로 찍으면은 하수인이 전개가 되고. 코스트 무서운 게 뭐 있지? 폭탄인가 보다 이거. 이거 내주자. 거북이 돌지. 내가 내가야. 능력주의 처음 생성 완료. 넌 이제 끝장이야. 폭터실 수도 있는데 빙더실 수도 있고. 사인을 해달라고. 그러지. 좋아요. 피해! 좋아요. 행복하게. 이거 그 하수수사 할 때 그 팁인데 하다가 내가 이제 필요한 상황이 되면은 그 음성인식이 돼요. 그 위험한 상황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어필을 해주면은 프로그램이 받아들여서 조금 더 확률 보정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아시고 지하철이나 뭐 이렇게 만원 어? 지옥철 이럴 때 아니면은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 상대는 제이나 후회하게 해드리죠. 아 봐봐요. 어? 기소보대 허하골까지 깔끔하죠? 허하골이 찌꺼기가 남아가지고 울대맨이 나가는 것도 괜찮았는데 어차피 세 장이니까 빼주고 어차피 요거 나갈 거잖아요. 이게 나가도 이게 되잖아. 그러니까 요게 나가. 어차피 1코스트 쉬었으니까 2일짜리 뭐 이런 건 안 나오거든. 2일짜리 요런 건 안 나와요. 영웅의 늘크. 늘크.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요거 나가주고. 죽음과 마주해. 목기, 목기벌, 목기벌. 요걸 던져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요거하고 요거 하느니 요걸 그냥 던져주는 게 생각 좀 교환을 신청을 해서. 요거를 하면은 요거하고 얘가 또 찌꺼기 남고 찌꺼기 남은 거 화작 치면 또 이걸로 박아야 되고 박으면 또 나오고 요거를 해서 던지고 아깝지만 바꾸고 찌꺼기 남으면은 요걸로 해서 살 수 있게끔 한 아 병신 나왔으면 좋겠는데 11 뭐 이런 거 병신 제발 종말이요! 아 내가 후회해주겠다. 요거는 먼저 제거해주고 얘가 나갈게요. 기소보시
일단 요게 나온 건 좋아요. 잡아주면서. 아, 또 없어요? 없으면은. 기소보세. 아, 예. 요거 나간데 요거 나가면은 5 댐까지 할 수 있는데 묵직한 게 나오면은. 근데 내가 보니까 화염구를 쓸 타이밍은 없었거든. 근데 화염구를 쓰면은 어차피 쉬어야 되니까 5가 요거 나갈게 그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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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당연히 요거로 바꿀 것이고. 치고. 좋아요. 좋아요. 빛의 부름에 답해라. 다음에 불기둥이니까 영능으로 넘어.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서리둥대 부족이 간다. 좀 안 좋은 게 후두둑 후에 그건데 성기사 카드 뭐 첨보 거는 거. 여명회 뭐 이런 거 있으려나? 우리리의 비비밀미르를 파파에 지켜려 하다잔. 갓기둥은 괜찮아. 갓기둥은 나와도 어차피 이게 남아있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아, 1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정군님. 아유, 구원? 아, 명치치고 띵치치고 싶은데. 아, 이거 띵치치고 싶은데. 아, 이거 띵치고 싶나는데 이거 딱 치면 허리 좀 약간 꺾이거든요. 에라이 모르겠다. 띵치쳐. 그렇지, 이러면 띵치죠. 화염창. 지능검 같은 걸 가져올 수도 있었으니까 딱 얼려주면은 괜찮죠. 이게 슬슬 나올 때가 됐거든요? 우리의 비밀을 파헤치려 하다니? 어쩌죠? 어떻게 한다? 구강폐하를 위해! 구강폐하 잡아주고. 태양샘을 정화. 불기둥의 냄새는 그렇게 나지 않거든요. 일단 이건 치는 거 맞아요. 전장으로 치는 거 맞는데 불기둥이면 한번 쏙가내겠지? 그럼 내가 다음에 깔 게 없잖아. 거만한 연기자까지만 깔까요? 사인을 해달라고. 뭐 불기둥 나오면은 화자까지 쳐가지고 3-2가 남는데 넘어가는데 없어. 불기둥 없어. 불기둥 없어 이 친구. 불기둥 없어요. 달립니다.
주십시오. 우리의 비밀 정의를 위해 밝히려 하다니. 전장으로! 전장으로! 이거를 뚫었나? 얘한테 하고 칠 걸 그랬나? 명치를? 그러면은 3, 2, 6, 6딜이 들어가는데 6딜이 들어가고 어차피 이걸 못 뚫잖아. 아, 하길 잘했다. 하길 잘했네. 네가 정말 화끈하군요. 내려주십시오. 마법의 후예들을 상대. 어림도 없다. 아니 드루 그 천벌의 망치도 있고. 괜찮거든요. 창조주여. 전투마가 준비됐다. 요 요거 뽑았구나. 어렵게. 묵직하죠? 어렵게. 영군단을 위해. 어렵게 이거 답답하거든. 양변 이런 거 없으면. 아 얼회. 제 명치가 아직 띵치가 건강해서 괜찮습니다. 아직은 신성화 신성화 하면은 이것까지 남아서 화작 안 치면은 내가 이겼는데? 이걸 쳐도 3이잖아. 이걸 죽여도 3이라서 뭐 심폭맨 이런 거 아니면은 이번엔 So easy. 두 장 있는데 평성화. 그리고 제가 천벌의 망치 3딜도 있고 해가지고 나쁘지 않았어요. 제가 좀 카드가 초반에 가볍게 잡혀서 흑스윙이 사실은 효율이 좋지는 않은데 그냥 무거워서 넣었어요. 그 상대는 발리라. 금연 어제도 30 그 새벽 넘어서 된 거라 131 맞아요. 파멸의 어둠 기사 단원을 용을 믿고 남겨두는 거는 좀 그런 것 같으니까 뺄게요. 그쵸? 이쁘게 됐죠? 반갑네. 이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거 나가면은 기습이나 뭐 그런 거 아니면은 이쁘게 시작하죠. 그러면은 2, 3짜리가 나오면은 굉장히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고 3, 2짜리가 나가면은 기분이 나쁘지만 그냥 칠 수 있죠. 아니면은 이걸 돌려서 3, 3을 만들어 놓으면은 얘는 이걸 칠 수밖에 없고. 쳐놓네? 왜 쳐놓지? 왜 쳐놓을까요? 늘어나는데 이거를 강요하는 건가? 병력 충원을 강요하는 건가? 그래서 그 뭐야 시진핑을 쓰려고 하나? 날 너무 좋아하면 그때 말해줘. 아 예 알겠습니다. 그때 말하겠습니다. 당장 끝.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요거는 정리를 해줄게요. 지저분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띵치보다는 굉장히 이걸로도 이득을 많이 받기 때문에 폐의 소모를 줄여줬고 교환은 비슷하게 가주면서 그러면 교환 가면서 아 칼부 이게 어차피 칼부였으면 요걸로 해서 2가 살았을 법했죠?
요게 갈게요. 요게 체력이 많으니까. 근데 내가 낼 게 없었어. 그러니까 핸드가 안 좋았는데 이 부관 때문에 그래도 비빈 거야 필드를. 넌 이제 끝장이야. 요게 나가는 게 낫겠죠? 우리의 비밀을 밝히려 하다니. 짱거리 없다고요. 요걸로 이렇게 해도 짜증나긴 하는데 내가 이제 필드가 남아있으니까 또 하면 되죠. 창맨주와 외치는 상군에게 인말년서유기 1권을 드립니다. 많이 외칠수록 당첨 확률이 올라갑니다. 우리의 비밀을 밝히려 하다. 감사합니다. 어림도 없다. 이게 안 나가고 요게 나가면은 1이 나가면은 요걸로 바꾸고 칼 차고 바꾸고 생각 좀 해야겠어. 이게 그냥 나가면은 칼로 바꾸고 요걸로 바꿔서 그냥 이게 나가는 게 낫다. 임무를 내려 주십시오. 뭐 시진핑 이런 거 아니면은 배신도 어차피 그거라서. 아 가운데다 내면은 이건 어떨까? 근데 이게 난 것 같아. 시진핑이 누구냐면 지금 중국 주석이죠. 역시 내가 옳았어. 바꾸고 이건 이거 가져야겠네요. 저는 최근에 이말년 네커 특급 단행본을 읽었습니다. 침착맨 아저씨는 최근에 어떤 책을 읽으셨습니까? 지금은 칼을 차고 있으니까 상황이 반대가 됐죠. 이거 그냥 내줘야겠죠. 천원 감사합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은 엄청 오래됐네. 기억도 안 나는데. 슬램덩크? 최근에 저 사가지고 꽂아놓고 있거든요. 그럼 요거랑 바꾸고. 경고 티스 플러스 4,100원 말보로 레드 4,500원 후 담배 한 대 피자. 요거는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간 게 낫겠네. 명치 띵치에는 아직 좀 안전하니까 요거랑 나올 때 이거 나와서 필드를 먹는 거지. 치고 이거 남은 거는 찌꺼기는 이 천망으로 잡아주겠습니다. 엥 시진핑이 그 쇼미더머니인가 뭔가에 나온 주석이야. 아유 감사합니다 천원. 그 주석 말고. 이건 어떨까. 뭐가 나왔을 텐데 성기사 카드가 불행히.
한 방에 끔살 시키려고 한 거지. 이걸 천망을 날리고 요걸 여기다 박으면은 얘가 버프가 되면은 또 괜찮죠. 이건 어떨까? 일단 천망을 날리겠습니다. 여기다 물 담아. 이거는 혼절하기도 좀 짜증나거든요, 사실. 그리고 얘가 여유가 요거 정리하면서 얘를 살릴 여유가 없어 지금. 명치가 좀 아파서. 이거는 얘를 제거할 방법이 있거나 없거나 둘 다 되네. 아, 이렇게 공격해라 제군들. 아, 병신 좋네. 오케이. 이러면은 혼절 들어가도 우리의 비밀을 파헤치려 하다니. 병신을 만들고 도발을 올리고 혼자를 당해도. 아이스크림 밥 요즘 아이스크림 너무 없다. 비싼 거 아닙니까? 띵치. 아, 2,000원 감사합니다. 구슬 아이스크림 비싸요. 그게요. 2,000원. 2,500원. 끝장이야. 창조주여. 이렇게 두 개가 나가는 나가면은 잡고 일단 요걸 해볼게요. 두 숟갈인데 이게 체력이 더 많으니까 낚시대회를 먼저 하죠. 죄송합니다. 500원은 팁입니다. 아, 안 되네. 돌진도 있네. 어떤 수장 말아. 어림도 없다. 1 남지? 용족 발견 안 하고 정리해야 되거든요. 두 개 다 박아야 돼요. 그쵸? 생각 좀 해야겠어. 내 거! 다 내 거야!
문과 대전. 무엇을 해야 하나? 아까 킬각이었어요? 아까 킬각이었어? 이건 여러 개 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문과 대구, 문과 부산, 문과 인천, 문과 광주. 안 되네. 임무를 내려 주십시오. 여러 개를 내는 게 더 낫겠죠. 어차피 칼로 찍으면 또 다음. 아, 이거 좋아. 저기. 좋아요. 아까 10이 됐다고? 7. 6. 아닌데? 아까 10댐이 됐음? 아까 10댐이 됐어? 아 그래요? 근데 제가 안 친 거야? 모를 수도 있지. 모를 수도 있지.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차라리 내가 나를 속여가지고 상대방도 당연히 킬각이 아닌 줄 알고 그렇게 된 것 같아. 영예롭게 싸우리라. 빛의 힘을 보여주겠네. 내가 나를 속이니까 상대방도 속인 거지. 킬각이 최선은 아니잖아요. 감사합니다. 내가 그 자연스럽게 턴 넘기는 게 느껴지는 거야. 랜선을 넘어서 나 꼭 이런 게 하나씩 끼더라. 이런 판이 이러면 그냥 지거든요. 이 코스트가 늦지 않았어. 이 코스트가 지금이라도 나와주면, 여명의 파수병 말고 지금이라도 나와주면. 근데 얘가 성기산대 안 깔았어? 그러면은 나쁘잖아. 요거 나가고 요거 나가고 요거 나가고 천천히 찾아오면 되니까. 그리고 얘가 도발을 갈아준, 깔아주면서 맞아주면서 찌꺼기가 남으면 그 도발을 요걸로 활용할 수 있고. 그러면은 다음 턴에 3코스트, 이번에 3코스트 이렇게 딱딱딱 이쁘게 가겠다는 뜻인데, 요게 깔렸는데 굳이 동전 쓰면서까지 나갈 만한 하수인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다음에 나가는 걸 잘라주기도 힘들죠. 다음에 3코스트니까 왜 냈을까? 동전 쓰면서까지. 다음에 3코스트가 무조건 있긴 해요. 이거를 바로 박진 않을 거거든? 그럼 나는 요걸로 이득 볼 수 있고. 바꿔줘? 암가품 아니면은 신성한 시험 아니면은 그 누구야 다 같이 일식 올라가는 거. 이게 뭐야? 이게 살려줘! 우리의 비밀을 밝히려 하다니. 아 참. 얘도 신성한 쓰면 되네. 호랭이 랭이 랭이면은 요걸로 또 이쁘게 딱 막아줄 수 있죠. 첨보랑 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요 맛에 아스스톤 하는 거 아닙니까. 답답할 거야. 답답할 거야. 이거 뚫기 힘들죠. 랭이가 5코스트에서 거의 최선인 그 행동인데도 요걸로 사기를 살짝 한 스푼 덧붙여가지고 딱 내게 된다면은 굉장히 답답해지죠. 손누나 상이 요거 봐 요거 봐 요거 봐 어? 요거 봐 너 코스트 다 썼어 이 자식아. 이거 지켜주겠다고 요걸 내? 말이 안 되죠. 요것도 있는데 하지만 난 또 요걸로 사용해서 딱딱딱해서 두 개 다 잡고 딱 나갈 거예요. 이건 어떨까? 차라리 지나가라. 지나가면 안 좋지. 지나가면 안 좋아요. 요거는 빠르게 잡아줘야 되니까 요거 나가고 2코스트 3코스트 우리의 비밀을 파헤치려 하다니. 여기 가줄게. 우줄러 서세요. 어루룸 좋다. 내 영광스러운 발견. 영광. 어림도 없다. 어! 이런 날도 있어야죠. 퇴근할 때도 있어야지. 괜찮아요. 우루미가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우루미가 있어요. 뭐가 나와도 우루미한테는 다 안 되죠. 이건 어떨까? 이걸 어떻게 구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비밀을 파헤치려 하다니. 울댓맨 정리해줄 거야 안 해줄 거야? 요걸 해줄 거야? 해줄 거면 안 해줘? 안 때렸나? 안 때렸는데? 전군 이건 어떨까? 데스윙 나올 거면은 정리 안 하는 게 낫죠? 손 겸손 정리 정리 창조주여.
한 발이면 죽을 엄청난 놈이 내 몸속에 임무를 때려. 어리석은 놈들. 이런다고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정리할 건 정리합니다. 여기 낚시대 맞죠? 무질러 사세요. 무슨 울음이에요? 반갑네. 울음이 같은 소리 하고 있어. 방역이 없잖아요, 저 친구는 지금. 자, 보세요. 반갑네. 뭐? 뭔데요? 호도잖아. 못 막잖아.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막지도 못하면서 뭐 반갑네야. 겸손. 울음이 나가야겠네요. 이래도 뭐 변하는 건 없습니다. 사딜인데. 입장권이 없다고요. 모두를 위하여. 이게 다 제거가 안 돼요. 이 딜은 남거든요. 그럼 이거 같지? 1 공격력 1? 지금 내가 공격이라고 했어? 딱 맞춰줬네요. 폭격수가 완성시켜졌네요. 뭐다나군. 임무를 내려 주십시오. 달려. 찍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쉽죠? 여러분들이 투기장 잘 못 하시겠다. 이런 건 괜찮아요. 강한 카드를 집으면 그 승리가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특성상 인디 게임이라서 그 게임의 완성도가 굉장히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좋은 카드를 뽑으면 투기장에서 고승을 할 수 있다. 근데 존내 잘해. 어? 막 어? 타이지야. 근데 병신 카드를 줬어. 그럼 못 이겨. 인디 게임이라서 그래. 완성도가 좀 낮다. 그런 점은 여러분들이 감안하시고. 약간 내가 이거 지는 것은 불가항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지시면 돼요. 인간이 어찌 해볼 수 없는 그 수준이거든요. 그 제가 이기고 지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느끼시면 안 됩니다. 명예롭게 싸우리라. 어둠 속의 빛은 웬만하면 하기 싫어요. 왜냐하면 템포가 확 죽기 때문에. 근데 이제 파수병이 들어가가지고 파수병도 차라리 빼주고 싶거든요. 다 갈아주면은. 근데 또 병신이 돼가지고 아씨 다 갈아주겠습니다. 이지랄 날 줄 알았어. 이지랄 아씨 지는 검. 근데 지는 검이 아무리 있어도 1, 2, 3, 4가 안 잡히면 R. R은 오케이. 물을 내려 주십시오. 아, 쉬네?
이 친구 쉬어? 이 친구 봐라. 전장으로를 내려 주십시오. 동전까지 쓰고 알이 나왔는데. 비밀 몇 개? 한 개. 한 개? 이게 아마 지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깔아둔 것 같은데 지나가서 안 좋은 게 곰, 곰 폭. 폭이라면은 먼저 때려봐야죠. 곰이네. 나중에 이걸로 막아놓고 평등으로 하나씩 할 수 많으니까 하나씩 썰자. 비전장인으로 한 타임 맞고 평등으로 썰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주죠. 오래 쉬네. 이 친구 오래 쉬어. 완벽하게 멋져. 좋죠. 다음에 이제 도발도 씌워줄 수 있고 힐도 할 수 있고. 지금 영능 굉장히 옆으로! 아. 괜찮아요. 도발이 죽는 것보다는 그냥 6, 4가 죽는 게 나아요. 어차피 오, 3, 3 영능 우습게 보시겠다 나를. 알겠습니다. 지금은 도발이 필요가 없어요. 굳이 필요가 없으니까 용은 다음에 이제 그 애기가 나왔을 때 필요하니까 드로우를 봐주면서 할 수 있는 하나 깔아줘서 울다만 하고 자, 아차 싶으면 이게 연계를 할 수 있게끔. 저게 아마 마법 같은데 막 폭발 사격 뭐 이런 걸 수 있는데 폭탄 냄새 난다. 폭탄 냄새 난다. 빙덧. 빙덧 생각하면은 요거부터 박아야 돼. 이거 없애주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짜증 나니까. 왜냐하면 전장으로 뜻이네 이거. 정말 완벽하게 멋져. 나도 폭덧, 곰덧. 여기 낚시대에 맞죠? 아 저격, 저격도 있겠다.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근데 폭덧 냄새가 나요. 왜냐면은 폭덧이 굉장히 좋은 그림이었고 첫 번째 좋은 그림이었고 두 번째 망설임이 없었고. 여기서 보면 되죠. 요거를 만들어 놓을게요. 우리의 비밀을 파헤치려 하다니. 그리고 요거부터 쳐서 곰돛이 나오면은 요걸 치는 게 낫겠다. 곰돛이면 거북이 돌치. 사인을 해달라. 울다만 살리려고 공격하려고. 약 먹을 시간이다. 아 미친. 템포 잡는 거지. 템포.
맞아. 깨끗이 지워주면서 이걸로 계속 이득 봐도 되거든요. 요건 잡아주고, 요거랑 요것도 잡아주고. 전장으로. 일단 요거로 봐야 되는데 요거 볼게요. 어림도 없다. 1코스트 방패병 나와도 괜찮아. 창조주여. 전장으로. 요것도 잡아줄게요. 야수님도. 이렇게 짜증나겠다.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왜? 이렇게 생기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잘하고 있는 데. 거북이 돌진!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함께 모험을 떠나보시죠. 우리의 비밀을 파헤치려 하다니. 전장으로. 좋습니다. 정리를 하는 게 좋아요. 이기고 있을수록 정리를 하면 선택권이 늘어나는 거예요. 굳이 띵치에 모험 걸면은 비벼집니다. 전장으로. 먼저 때려 보고요. 빈번 깔아 보고. 임무를 내려 주십시오. 열렸다. 어림도 없다. 뭐니죠? 아니 충들 극혐. 1,000원 감사합니다. 넌 이제 끝장이야. 시간 대관계 좋네요. 상대방 이제 거의 포기했다고 보면 돼요. 쏘이지. 잘 싸우지. 항복하게. 아, 굉장히 쉽습니다. 성기사 카드 50장 내기도 6장만 내면 되고. 싸우리라. 아까 판은 제가 잘했다기보다는 양꾼이 카드를 잘못 골랐거나 패가 말렸거나 뭐 그렇게 돼가지고 된 거죠. 정리를 하는데 멀록기 샀을 거면 먼저 봐서 멀록 버프 확인한다는 거죠. 남들이 틀렸다 하는데 우기려 하지 말고 생각을 하세요. 시청자 아만고 수준. 정리를 하는데 멀록기 샀을 거면 먼저 봐서 멀록 버프를 확인한다는 거죠. 남들이 틀렸다는데 우기려 하지 말고 생각을 하세요. 시청자 아만고 수준. 감사합니다. 요거는 칼 차면은 까다로운 걸로 기소봇 이렇게 내주면 되겠죠. 이거 지금 시청자 있는 거를 여기 컴퓨터는 너무 느리더라고. 천불을 지금 걸어주는 게 낫나?
거만한 연기자가 나가주는 게 아니야? 어차피 죽거든? 근데 이것도 죽어. 근데 이거를 하기에는 이게 죽어. 그러니까 이거를 어차피 살릴 거면은 요거든 요거든 뭐 나가야 되는데 도발이 중요한가 얘가 중요한가요? 근데 얘는 얘랑도 쓸 수 있거든. 그래서 도발을 지금 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얘가 허수아비 같은 게 있긴 한데 그렇게 해봤자 허수아비랑 요거 두 개 동시에 나가는 거? 너 맞아. 좋아요. 요걸로 치고 근데 용을 냅두면은 다음에 또 애기가 또 나가기가 좋아가지고 근데 요거로 치면은 어차피 애기가 나가니까 요거 나가줄게. 아 뒤로 어우 굿샷 잡아주고 하나 더 내. 그래 그러면 아낌없이 신성화. 이거 저만 그래요? 그 자꾸 방송 꺼졌는데 아직도 방송 중이라고 막 화면 떠서 눌러보면은 방송 중이 아닙니다 뭐 이렇게 나오고 막 그러던데. 하 이거 내면은 너무 그거다. 칼을 차고 요걸 하자.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그죠? 오래 걸리죠? 근데 이거 이 휴대폰으로는 바로 나오더라고. 컴퓨터는 너무 느려. 명치가 아프긴 한데 울다만도 있고 여기다 첨부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해서 잡을 수도 있고. 천벌의 망치를 하면은 아 너무 아픈데 요거 할게요. 여기 낚시대에 맞죠? 버튼 수장 마라. 이거 때려놔야겠다. 안돼 때려놓으면 안돼. 아 너무 아파. 아, 킹스. 때만이, 때만. 아, 왜 울다만 왜 이렇게 안 나와? 요걸 찍으면 나올라나? 아씨, 지금 나오네. 명치 칠 걸. 우리의 비밀을 파헤치려 하다니. 이건 내 의무. 정의를 위해. 됐어. 아 울다만이 세 장이라서 좀 기다렸지. 진실이 제 방패입니다.
영광스러운 발명품. 영광스럽다. 정의를 위해. 아니 이거 깔 게 없어. 깔 게 없어. 첨보 깔 게 없다고. 깔 게 없어. 내가 뭐 1뎀짜리 뭐 L궁이나 뭐 그런 게 나올 게 없어. 요거 요거 잡아주고. 이건 정말 완벽하게 멋져. 안녕하세요 침착맨님, 저는 사골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오늘도 점심으로 사골에 밥을 말아 먹었습니다. 침착맨님은 이거 봐봐, 안쳐놨으면은 비벼졌잖아요. 이거 안쳐놨으면 비벼졌어. 진검도 어림도 없다. 이거는 혼절도 있으니까 요게 낫겠죠.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이거 사이다에다 사이다 넣고. 죽여야 해. 이거 죽으셨어. 저는 점심에 짜장면 먹었습니다. 도전하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믿습니다. 함께 모험을 떠나보시죠. 어림도 관장으로. 놀라워. 밥 다 먹었어? 쿠키는 입체 딱지? 간숨을 시작하자. 어떤 색 있어? 인생 있어. 쿠키는 입체 딱지 골라봐. 이게 좋아? 하나 까봐. 입체 딱지 하나 줄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보고 해야지. 안녕하세요. 입체 딱지 보여줘. 여기다 이렇게 보여줘. 한번 까봐. 근육감. 아, 5,000원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까봐. 이렇게 까는 거야. 오빠 근데 아빠한테 소개를. 아빠한테 소개해 준다고? 응. 어떻게? 쿠키. 쿠키를 소개해 주고 싶어? 쿠키랑 하나. 뱀바이오 막. 뱀파이어 맛 쿠키? 응, 그거 서빈 언니 집 오빠 책에서 봤거든. 뱀파이어 쿠키를? 응. 여기 있는데 뱀파이어 맛 쿠키? 응. 이거? 이 세 분육각. 4,000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열어봐. 뭐가 있나? 이거? 뱀파이어? 아니 뱀파이어 맛 쿠키. 아니, 여기 없어. 천사맛 쿠키다. 응. 천사맛 쿠키. 이거? 천사맛 아니야. 네이버에 분의 이말년이 그리는 쿠키런 만화 챙겨봅시다. 리말년. 아유 감사합니다. 이거 누구랑 똑같다.
여기 있어. 봐봐. 술 바지가 너무 위로 올라갔어. 그래? 술 추워. 바지 내려. 어디 있지? 여기 있다. 치즈 케이크 맛 쿠키잖아. 맞아, 맞아. 맞지? 어디 똑같아. 맞지? 치즈 케이크 맛 쿠키. 응. 이걸로 이제 딱지 치는 거야. 아빠도 또 쿠키랑 이거 딱지 좀 해서 불러봐. 응. 아빠는 이거 할게. 이 딱지 해보자. 어? 어떤 맛 쿠키? 짜잔. 이거 펫이잖아, 펫. 이거는. 응. 이건 펫인데? 여기는 안 나온다. 펫이라. 아, 여기도 있다. 있다. 치즈 뭉치 고양이다. 어? 얘랑 얘랑 세트야. 치즈 케이크랑. 맞아, 펫이야. 어, 이렇게 따라다니는 거야. 여기다가 얘. 응. 그래서 여기다가 동전, 여기다 동전을 넣어서, 여기다 동전을 넣어서 하는 거지? 응. 아빠 동전 줄게. 여우맛 쿠키랑 구운맛 쿠키랑 구운맛 쿠키? 응. 고구마? 아니 100원짜리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게 쿠키. 애들끼리 딱지를 할 때 여기 뒤에 이걸 넣어요. 100원짜리를. 그래서 이렇게 넣어요. 그래서 이게 입장권 같이 걸고 하는 거야. 탁 쳐가지고 이기면 딱지를 따면서 요거까지 가져가는 거야. 뭔지 알겠죠? 근데 사행성 딱지. 이게 겉 이게 표현은 그런데 뿔꿈토리는 누구의 펫이지? 응? 뿔꿈토리는 뿔꿈토리? 응. 뿔꿈토리였어. 이거? 응. 이건 펫이 아니고 그 쿠키런에 있는 장애물이야. 어? 그래? 네. 그래서 이거 해가지고 왕도 있어. 왕은 500원. 아니 이게 동전이 두 개 들어가. 왕은 가지고 이렇게 딱 하는 거야. 그 이게 명목은 이걸 넣으면 파워업이 돼요. 그래서 무거워지니까 잘 안 넘어간다고. 그래서 이게 딱 나와서 아빠 그런데 이거 탁 쳐서 이렇게 이 쿠키 이 쿠키? 여기 알 중에서 네 번째 쿠키. 히어로막 쿠키 아니야? 아니야. 9점 시작하는 쿠키야. 500원은 아니야. 네, 잘못 생각했어. 100원짜리 두 개. 쿠키랑 이 쿠키랑 세트야. 맞아. 그리고 이거를 뽑을 때 교환권이 나와요. 왕 쿠키 교환권. 그래서 저번에 우리 이거 나왔지? 호박 엄청 큰 거. 왕 그 뭐야? 딱지 나왔었지? 그래서 왕 딱지로 바꿔줘요. 이거 야외 방송 해도 될 것 같은데? 딱지? 애들 놀이터 가는데 찾아가가지고. 좀 있거든? 수영아? 우리? 네 개 있거든? 아빠 샀어? 응? 샀냐고. 아니 받아왔어. 주시더라고. 수영이 좋아한다고 그래서. 브레인껌은? 아 1,000원 감사합니다. 그런데 브레인껌은 누구 펫이야? 브레인껌은 좀비 맛 쿠키 펫이야. 뇌같이 생겼어. 브레인껌은. 여기 있지? 아 브레인껌. 그래 머리에 닿는 핀 머리에 여기 핀 같은 게 있지? 그게 펫이네. 거기 있는 게 얘 브레인껌이야. 아, 2,000원 구슬 아이스크림 감사합니다. 구슬 아이스크림 다 먹었어. 소영이 구슬 아이스크림 사주라고 저 시청자분이 주셨어. 내가 먹었어. 아저씨가. 응? 근데 내가
아까 그 구슬 아이스크림 나중에 구슬 아이스크림 사줄게. 이마트 가면 무슨 맛 먹을 거야? 그 너겟 좀 동전 좀 넣어줄래? 여기다가? 동전 하나밖에 없어. 여기는 응? 없어. 못 넣네. 엄마도 돈 없대. 엄마도 없대? 응. 엄마 나중에 엄마한테 받아야지 뭐. 코코아 맛 쿠키도 있잖아 소영이. 응. 피규어도 있어요. 조그만 피규어. 쿠키런 피규어. 우리 집 지금 쿠키런 판이야 지금. 잘 나왔어 이게. 디테일이. 그러면 완성도가 토끼 좀 있어. 사과는 누구 펫이야? 응? 토끼 사과는 누구 펫이냐? 토끼 사과? 응. 이거? 응. 그건 누구 펫인지 모르겠네. 눈꽃송이. 눈꽃송이도 있고. 잡히나? 초점이 안 맞네. 방울도 있었어. 그것도 방울인가 봐. 빛을 왜 이렇게 많이 봤냐? 야, 이거 엄마한테 선물해 줘. 엄마 선물해 준다고? 응. 그럼 아빠 건. 아빠는 어떻게? 몰라. 몰라? 응. 무책임하게 몰라? 응. 아빠는 어떻게? 몰라. 엄마 무조건 줘야겠어? 응. 내가 이거 여. 그럼 이거 아빠 줄래? 안 돼. 안 돼? 응. 이건 누구 거야 그러면? 응. 이건 내 거야. 이거는? 이건 누구 거야? 아빠 거. 아 이거 아빠 거야? 아 이거 또 어? 스누벅 쿠키다. 어? 이거잖아. 응. 세트야. 오. 이거 나왔어요. 눈꽃송이 쿠키. 눈꽃송이 쿠키가 이거예요. 근데 저건 치즈케이크 맛 쿠키예요. 여기다 보여줘. 소영아 아빠 작업장에서 그렇게 기원받는 거 아니야. 나중에 아빠가 더 힘들어져. 감사합니다. 드디어 눈꽃송이 맛 쿠키 남았어. 어디가? 이거. 어디가? 못 가. 안 싫어. 싫어? 갈 거야? 못 가. 아빠는 노래 한 곡 부르고 가야 돼. 싶으면 갈 거면 직접 만들어. 밤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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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바
됐다. 이게 무슨 노래를 한 거냐면 요거예요. 헬이다. 응. 저 새 이름이 헬이에요. 뽀로가 물. 뽀로가 물에 바람을 들었어. 노래를 들었어. 힘든 일.
힘든 일을 다 잊고 더 생길 거야. 가사 열겠다. 짜증날 땐 짜장면, 우울할 땐 우면, 복잡할 땐 볶음밥, 평상탕수. 감사합니다. 아재 뽀로로 전체 캐릭터 이말년 그림체로 가능합니까? 감사합니다. 바라바라바라바라밤. 아이 육성치 특히 포통령 파파. 짠! 이제 해봐, 소혜가 불러봐. 빰바라밤바라밤바라밤 바라바라바라바라밤. 저걸 보니까 할 의욕이 사라졌어? 안 할 거야? 빰바라밤 안 부를 거야? 다음에 할 거야? 그럼 다른 노래 할래? 그럼 다른 노래 무슨 노래 하고 싶어? 위나나 극기, 내 극기, 사랑시는 후, 밑에 극기, 밝은 밤 동기한테 극기, 우리한테 극기. 날 감싸주는 태양 플레어 샵에 감각조차 없는 허전한 이 기분. 태극기가 좋아요, 우리나라 태극기. 너무 슬픈했다. 찬호 감사합니다. 그것도 있잖아, 소영아. 아기 상어 들을래, 아기 상어? 상어 가족. 이거 소영이 알잖아. 핑크퐁. 상어 자상한 뚜루루뚜루 바닷속 뚜루루뚜루 할머니 상어 할아버지 상어 멋있는 뚜루루뚜루 바닷속 뚜루루뚜루 할아버지 상어 우리는 뚜루루뚜루 바다에 뚜루루뚜루 사냥꾼 뚜루루뚜루 상어 약간 다른 상황. 살았다 뚜루루뚜루 살았다 뚜루루뚜루 바꿔? 뚜루루뚜루 살았다 뚜루루뚜루 소영이도 바꿔. 신났다 뚜루루뚜루 춤을 춰 뚜루루뚜루 노래지 오예 눈물의 왕관을 서져 솔직하게 이거 들어볼까?
굉장히 그 영상을 잘 만든단 말이야. 공력 채우. 어? 라이온 킹이 있는 저 그거 아니야? 퓨절인가? 퓨절 같은데. 일단 끝. 끝났다. 이제 가도 돼? 이제 가도 되냐고? 노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야 돼. 그거 공룡 그거 공룡 공룡 노래만 하고. 내 그거 공룡 노래 내가 골라볼게. 아재 동공 풀려감 눈에 힘 주세요. 공룡 노래? 응. 그래 가자. 공룡 노래. 아니 난 무서워. 공룡, 무서? 공룡. 딱히 할 노래 없어? 난 공룡 노래 엄마한테 내, 선물 아니, 줘야 하는데 귀찮게 아빠 틀어줘야지 할 것 같아. 공룡 노래를 틀어줘야지 부를 수 있을 것 같아? 응. 알았어. 응. 프리파라고 들을래 그러면? 아니 공룡 노래. 공룡 노래가 좋겠어? 응. 알았어. 공룡 핑크퐁 노래야? 어디에 있는 노래야? 이건가? 응. 핑크퐁. 이거 맞아? 응. 이거 맞아? 응. 아니야? 티라노사우루스 렉스. 난 최고사. 잘 듣고 노래 불러야 돼? 티렉스. 티라노사우루스 플렉스. 나 최고 사냥꾼. 티라노사우루스 플렉스. 사냥을 시작해볼까. 날카로운 이빨 강력한 턱. 누구도 도망갈 수 없어. 티라노사우루스 플렉스. 난 최고 사냥꾼. 티라노사우루스 플렉스. 사냥을 시작해볼까. 예리한 두 눈 예민한 코. 누구도 숨을 수 없어. 티라노사우루스 플렉스. 폭군 도마뱀. 티라노사우루스 플렉스. 12미터. 티라노사우루스 플렉스. 앞발가락 두 개. 난 최고 사냥꾼. 티라노사우루스 플렉스. 사냥을 시작해볼까. 힘찬 발걸음 무렁찬 울음.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어. 그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어. 티라노사우루스 플렉스. 난 최고 사냥꾼. 티라노사우루스 플렉스. 사냥을 시작해볼까. 날카로운 짠 부르자. 나 다른 무대 오기 싫어. 그래 조금만 해. 그거 아빠. 티라노사우루스 거기만 해도 돼? 티라노사우루스 맥스만 해도 되냐고? 응. 알았어. 티라노사우루스 맥스만 해도 돼. 알았어. 아직 다 못 외웠어? 응. 그래 다음에 외우면 알려줘. 응. 알았지? 응. 잘했어. 자 이제 엄마한테 가도 돼. 팬페이에 시달리는 소영이 유유. 나 이거 펫 잘 갖고 있어야 돼. 그래 아빠 펫 잘 갖고 있을게. 나 그거 엄마한테 드려. 이거 엄마 하나 드려? 이거 눈썹 이거 하나 엄마 드려. 소영이가 드려. 너한테 넣어야 되거든. 지금 나를 죽는다는 걸 금방 들었는데.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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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야야야야야야야야 이놈들아 야야야 쏟아닥 쏟아닥 요즘 용족들은 교양이 없단 말이야. 감사합니다. 천원. 요거 마무리 짓고 빨리 가겠습니다. 저 이제 약속했던 7시까지 너무 길어졌어요. 제가 방 특이장을 너무 많이 이기다 보니까 빨리 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저 그래가지고 여기 하도 인터넷 너무 느려가지고 반응이 느리대. 그 반영되는 게 느려서 트위치 앱으로 현재 시청자 보고 있어요. 우사! 그 몇 명인지. 우사! 영예롭게 싸우리라. 빛의 힘을 보여주겠네. 근데 나중에 소영이가 인터넷에 자기 모습이 퍼진 걸 불쾌하게 생각하진 않을까요? 사춘기 때라던가. 10년 뒤에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좋아요. 상대는 성기사인데 멀룩 바다 사냥꾼이 나간다면 아마 지금으로 치면 하두리가 남아있는 것처럼 드문드문 남아있겠죠. 안 깔았어? 너 안 깔았니? 요거가 괜찮을 것 같은데? 동전 쓰고 짜르륵이 나올라나? 이게 낫겠죠? 1콘데 어떻게 까냐고요? 깔 수 있죠? 하수인 이러면은 요걸로 어떤 수장 말아 그러니까 상대방이 하수인을 안 깔면 바다 사냥꾼으로 이득을 많이 볼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오염된 놈만큼 냄새가 느껴서 가. 만즈? 근데 괜찮은 게 있나? 만스로? 만스로 괜찮은 게 없는데? 멀록기사 정도? 멀록기사 정도밖에 없는데? 만스는? 생각 좀 해야겠어. 황비가 날 것 같아. 요걸 깔게. 이게 체력이 늘어나니까. 그리고 요거는 아 바꾸는 게 낫나? 아, 이득 보고 싶은데 요거랑 요거로 바꿀 수 있잖아. 근데 얘가 이걸로 가지고 안 바꿔. 만지보단 이게 낫지. 이걸 안 까는 거는 욕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거는 요게 낫지. 만지보다 그러면 이득 받죠? 요거 하나 그리고 용도 아 딱 용가 이걸 생각 못했네. 용 가져오면서 요게 좋아졌네. 그럼 요거부터 내줘야겠죠? 마법의 후예들을 상대해라. 전쟁으로. 이거 어차피 신성화에 죽고 어차피 필드가 강하기 때문에 요거 깔아주겠습니다. 내 물을 내려주십시오. 넌 이제 끝장이야. 울대맨? 도발. 나오면 좋은데. 나는 최강이야.
이건 내 의무다. 전장으로! 연군단을 위해! 용문. 울대맨, 지금이라도 울대맨. 아, 그 울대맨은 안 나와. 전장으로. 안 같은데.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아, 구원이네. 전장으로. 이거를 다 박는 게 낫나? 사인을 해달라. 사인을 해달라. 전장으로. 근데 신성화가 없었잖아. 그거 믿고 하는 거죠. 늑대. 아, 울다만 한 번만요. 제발요. 부탁해요. 아, 진짜 지랄났다 진짜. 왜 이렇게 안 나와? 구슬해야 되나? 여기 낚시대에 맞죠? 막았고 구슬로 막았고. 비밀?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아이씨, 아, 나올 수 있죠. 잠깐만요.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여기 낚시대에 맞죠? 여기서 나온다? 아니네. 최대한 이득 보려면
우리의 비밀을 밝히려 하다. 굿은 내가 하고. 나 끝까지 그리고 1픽으로 나온다. 이번 판 1픽으로 나온다. 그리고 또 간다 다시. 안녕하세요 순창맨님, 저는 영화를 좋아하는데요 오늘은 호소다 마모루 감독이 늑대아이를 봤어요. 부모의 헌신과 아이의 성장을 잘 표현한 작품이었는데요. 순창맨님은 최근에 어떤 영화를 보셨는지 궁금해서요. 호소다 마모루 감독의 늑대아이. 부모의 헌신과 아이의 성장을 잘 표현한 작품. 저도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재밌어 보이네. 제가 이제 최근에 본 영화는 봐봐 여기 나오죠? 울다만 첫 픽에 나와서 또 갈아준다. 도리를 찾아서랍니다. 좋아요. 진흥검의 용문의 부관까지. 그리고 상대는 성기사. 그러면은 부관이 얘가 안 깔린 상태에서 나오면은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나와주고. 널 저승으로 데려가 주마. 뭐 2, 3짜리 나오겠죠? 아 2, 3짜리 못 나온다. 3, 3, 2짜리. 침침맨님 7승 축하드립니다. 제가 아저씨 방송을 보기 시작한 이후에 처음으로 잼기장 7승을 처음이에요. 봤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계세요. 할 거 없으면 내드려. 내가 보여주겠다. 모두에게 충격하겠다. 내기 싫어, 내기 싫지. 이러면 내기 싫지.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이러면 내기 싫지. 신병 소집?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구원 같은데? 느낌이? 전장으로. 엎드려인가? 고기. 조용해. 죽음과 마주해라. 안가품이네. 안가품 신성한 시험. 아니면은 그거 버프 걸어주는 거. 경쟁심. 선택지가 좀 있어요. 뭐 잘라주고 가면 되겠네요. 명치 누적 들고 오졌다. 요걸로 잡아야겠네요. 요거에 나가는 것보다 이게 낫겠죠? 또 씌워줄 수 있으니까. 집으로 돌아가세요. 집으로 돌아가세요.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이 신성화가 있을까 없을까? 끝까지 살리려면은 이렇게 하면 되긴 되거든.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버튼 수장 마라. 그 입 다물어라. 죽음과 마주해라. 아 못 살리는구나. 이거 씌워야 되는구나. 아 이거 때리고 씌울걸.
때리고 씌우면 되는데. 죽음과 마주해라. 아, 이득 보려다가 병신같이 했네. 괜찮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그 신성화가 없어. 왕추, 왕추, 오케이. 요거를 얼려서 바꿔놓는 게 있고, 요거랑 요거가 나가서 요거를 잡아놓는 게 있고. 근데 요거를 빨리 나가려면은 요거를 써서 죽여놓는 게 낫기도 하거든요. 다음에 이거 써려면은 이건 어떨까. 그래서 요거 요거가 나가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이거 나가면 그냥 멈춰버려. 이걸로 잡고. 우리의 비밀을 밝히려 하다니. 이건 내 의무다. 전장으로. 한 발이 충분하지.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껍스.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어리둥대 부족이 가득. 어림도 없다. 아! 창조주여. 어차피 일일이 많으니까 괜찮습니다.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오염된 놈만큼 냄새라는 게 썩여. 하나 박아볼만한데 안 박네. 멋이 중헌디, 멋이 중헌냐고 멋이, 멋이 중헌지도 모름서. 이번엔 실수 안 한다. 요번엔 실수 안 한다. 이거는 얼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아까 내가 병신같이 해서 그렇지. 그 전에 천원 감사합니다.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네, 밥 먹어야 되는데 이게 안 끝나가지고. 이거 잡을 게 있나? 잡을 게 없잖아. 근데 왜 굳이 정리해 주지? 퇴근면을?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아, 좋아요. 여기까지.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이거 잡으려면 신성화 있어야 돼. 다 잡으려면. 아, 공하, 혁하, 준하. 나는 기술의 만물의 통계. 저 하나 더 있거든요. 아시죠? 두 개 더 있잖아요. 아, 두 개 더 있잖아요. 예? 아, 두 개 더 있잖아. 아, 일단 얼려. 이거 나가면은 아, 뿅 망치네 어차피. 일단 얼려. 뿅 망치? 아, 뿅 망치도 아파. 그쵸? 얼리고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니클라우. 여기서 이제 그거 나오면은 얘 안 때리고도 할 수 있으니까 그 우리의 비밀을. 그쵸? 요거지, 요거지. 내가 바란 게. 프로그.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페리.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병신포차 이거는 요거 정리해도 안되고 요것도 안되고. 이겼네요 제가. 이겼어요. 어찌 할 수 없죠. 아쉽지만 죄송합니다. 데스윙을 갖고 계셨지만 님은 그 울대맨을 무시했어요. 아, 모를 수 있다 작전. 모를 수 있다 작전이네요 이거.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알 수도 있다. 아, 좋습니다. 깔끔합니다. 제가 처음에 좀 병신짓을 해서 비벼지는가 싶었는데 워낙 제가 카드가 좋아가지고. 굉장히 쉽습니다. 요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투기장 좀 하기 힘들다 이러면은 카드를 좋은 걸 뽑으시면 돼요. 해경부 8승 추가 미은 4, 7승까지는 가끔 봤는데 7승은 정말 오랜만에 보네요. 무슨 소리세요. 8승도 에? 자주 하는데. 밥 먹어야 되니까 빨리 할게요.
데려가 주마. 밥 먹어야 되니까 빨리빨리 할게요. 걱정 마십시오. 해결사가 왔습니다. 또 이렇게 하시네 또. 짜증나. 1코에 1코에 땅굴 트로그가 웬 말이에요. 아씨. 사인을 해달라. 피했어요. 오케이. 이러면 됐어. 이러면 됐어. 너 맞아. 참고 참고 또 참는다. 참고 참고 또 참는다. 좋아요, 명치. 참고 참고 또 참는다. 참고 참고 또 참으면 신성화 각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평등 신성화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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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 또 정리해 주네. 정리 충인데? 요거 요거는 어차피 안 지킬 수 있는데 왜 정리를 할까? 박아 놓고 하는 게 낫겠죠? 전장으로. 좋아요. 비밀도 없어. 아, 쓰라리지. 비밀 없죠. 좋아. 참고 참으니까 술통이 자꾸 저한테 박히니까. 어, 좋아. 이거까지 괜찮아. 데맨이 데맨이 나가면 되죠. 아, 평등. 평등. 평등보다는 이게 낫겠다. 우리의 비밀 가운데로 밝히려 하다니. 우리의 비밀 밝히려 하다니. 물을 내려 주십시오. 회심의 일격인데 이게. 역시 명불허전 침착맨이십니다. 으라차차. 쓰랄한테는 지셔도 됩니다. 아, 감사합니다. 선흑전군. 선흑전군이 나가는 게 낫겠는데. 도발? 57 도발인데 요거 요거 정리해 주면 7이거든. 생각 좀 해야겠어. 요거 하면은 요것도 7이잖아, 어차피.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가야 해. 부족이 커져. 어림도 없다. 전장으로. 침묵이 걸릴 수도 있고 하니까 잡았습니다. 대충. 정리? 창조주여. 용 있거든요? 비룡. 아, 멀룩도 있네. 게이드. 불장.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우리의 비밀을 파헤치려 하다니. 잔시모레는 손대지 마십시오. 나쁘지 않아. 요것도 그 다음에 요거 나가고 뭐 펫 차이가 좀 있고 필드에 깔린 게 좀 달라가지고 얘가 광역기가 있는 게 아니면은 어림도 없다. 변고님 저희 큰 집에서 키우는 오골계 닮았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어차피 이걸 하면은 해야 돼서 생각 좀 맞아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1,000원. 리치왕 아 명치 용문까지 요렇게 요렇게 잡고 아, 요렇게 요렇게 잡고 요거 요걸로 잡고 그러면 요걸로 칠 것이고 아니죠. 12, 15. 안 되네. 딱 올려주고. 어림도 없다. 이번엔 자네가 좋아요. 아, 또 이겨버리는 자꾸. 안녕하세요 착착맨님. 치열한 두뇌 싸움과 명치를 파고드는 호쾌한 타격감. 이 박겜이 바로 공명전인가요? 계속해. 갖다 줬는데 계속해. 우서 그 상대는 제이나 후회하게 해드리죠. 명예롭게 싸워. 네, 여기서 멈추는 건 시청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멈출 수 없습니다. 수장님 이따가 뱅궁짱이랑 시공의 폭풍에서 브로맨스 보여주시면 안 되나요? 또 보고 싶습니다. 저도 보여드리고 싶은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변건님 이제 미친 개구리알 같은 새끼 대근 안 하시나요? 시즌 2 보고 싶습니다. 아 시즌 2? 대근 요즘에 그냥 하스스톤 별로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계속해도 된다고? 우줄러 서세요.
이게 무태성이 아니면은 7시에 방종한다면서 버프하는 마법이 없으니까 이기시는 거죠. 언행일치가 아, 안 되는 게 요새 사회 문제입니다. 아니 7시에 원래 끌려고 했는데 계속 이겨요. 입장권이 없다고요. 어휴, 밥은 밥상에서 좀 먹어 이 양반아. 내가 당신 때문에 못 살아. 천원 감사합니다. 한라 비발진님. 반가워요. 네가 정말 화끈하군요. 눈치맨, 민망맨, 식판맨, 배식맨, 전형맨, 먹방맨. 어떤 수장 마라. 입장권이 없다고. 어떤 수장 마라. 가족들 내팽개치고 컴 앞에서 밥 먹는 거 완전 게임 중독 아닙니까? 아저씨, 앞머리 베지터화가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남일 같아 마음이 아프네요. 놈? 겉보기? 겉보기 별론데. 겉보기 별로야. 너 필드를 먹을 자신이 없어. 근데 만화 중독자도 별로거든? 생각 좀 해야지. 순실히 그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천하. 60개? 네, 맞아요. 순살치킨이야. 불 좀 빌려드릴까요? 잡아주네? 이걸 내고 까서 지능 멀록 그 주술사 그 멀록이나 현관문 좀 열어보세요. 그 뭐야 돌격대장이나 돌진이나 뭐 여러가지 나오니까 요걸 할게요. 돌진 멀록 두개 있죠. 돌진 멀록 두개 있었고 전투대장 있었고 그 드로우하는 거 2호짜리도 괜찮았고. 한마루 모가지는 절친 천명 수신님께서 직접 못 뽑아오신 건가요? 아닙니다. 전 가면입니다. 이제 슬슬 이거 얼려놓고 대충 비비다 보면은 또 그 울대맨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인을 해달라고. 나도 몰라. 지나갈 거야.
귀여운 건 살리자. 전장으로. 하나는 잡을게요. 근데 치긴 쳐야 돼. 왜냐면 이게 8딜로 들어와서 그래. 어쩌죠? 어떻게 한다? 카드 패도 좀 부족하고. 메뉴야 모르겠어. 고추통닭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되죠? 당신은 야포삼의 저주에 걸리었습니다. 10초 내로 자라나라 음경음경을 치지 않으면 당신의 소중한 음경이 조금씩 줄어들게. 자라나라 음경음경.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마법의 후예들을 상대해라. 순창맨님, 제가 오늘 4일 만에 쾌변했는데요. 몸이 날아갈 것 같습니다. 혹시 순창맨님은 최근에 쾌변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카드가 없으니까 이득 교환할게요. 이득 교환. 죽여야 해. 줄어드는 건 싫었던 음경맨. 이거 잡을까 했는데 얘를 한 번 더 써야 될 것 같아. 이게 너무 없어. 순수한 마음으로 동행했습니다. 어차피 못 막네. 막으려면 7, 이거 12. 일단 이거 틀어 막아야 되는데 못 틀어 막으면은. 틀어 막아. 이렇게 추운 계절이 돌아오니 찬바람과 함께 그때의 너가 다시 상기되는구나. 우리 헤어진 지 벌써 1년이 지났지만 그날 이후로 하루도 빠짐없이 내 생각을 하고 있어. 너도 같은 마음이라면 돌아와 줄래? 평등. 임무를 내려 주십시오. 용군단을 위해. 내가 힐이 있어. 뚜까잉 말고 뭐야? 뚜까 뭐야 그거? 뚜까창 있잖아 나. 이 사과를 네 머리 위에다. 피해라. 네가 맞아. 네가 예. 아닌데. 이것도 안 좋잖아. 침착맨님, 저는 요즘 질투의 화신을 재밌게 보고 있는데요. 침착맨님은 어떤 드라마 보시나요? 심리를 찾아서 말고요. 저 드라마 안 봅니다. 하지만 영화 쪽까지 영상물 그 범위를 넓힌다면은 도리를 찾아서. 아, 구성 깔끔하게 까고 가보겠습니다.
아, 150골드. 이말년 서유기 2권은 언제 나오나요? 1권 산지 2년 넘은 거 같은데 2권 나올 때까지 은행나무 침대 황장군처럼 10년 만년 기다리겠습니다. 서유기 2권은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는지는 애니북스 가서 문의해보세요. 오, 황금 은십창 좋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저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